네, 안녕하세요. 저희는 오늘은 또 뮤비를 보여드리겠는데 이번에도 인디밴드의 노래예요. 네, 밴드 이름은 다랩. 다랩. 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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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랩. 랩실에서 만들어진 노래. 아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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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랩. 그리고 노래 제목은 이제 아무것도 모르겠어 라는 노래예요. 아무것도 모르겠어? 사랑에 대해서. 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까? 한번 볼까요? 네. 되게 실험적인 노랜 건가? 이렇게 다 랩이라고 하면은? 그러니까 궁금한데? 소리가 잠깐만 지금. 웨라미니! 제가 아까 스피커를 꺼놨어. 다시 다시. 이분이 가수인가? 이분도 배우인가? 요즘 머리가 기신 분이 많은 거 봐. 요즘 그 트렌드래요. 남자분들 머리 기는 게 트렌드래요, 요즘에. 너무 예쁘다. 아, 이분이 가수시네. 사랑이었어. 사랑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겠어. 약간 헤어지는 커플인가? 좀 더 가사를 봐야 될 것 같아. 너무 예쁘다. 아까 보니까 뭐 약속에 대해서 안 지킨 거에 가사 나왔는데 그거 보니까 이제 서로 또 이제 약속 안 지키고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아니 근데 남자분이 여자보다 더 예쁘게 생기신 것 같아. 약간 진짜 뭔가 조각미가 완전 여자분 너무 예쁘시고 되게 잘 어울려. 너 때문에 이 삐상서 모여 뒤로 하고. 아직은 사랑하는데. 이 후렴구 가사 보니까 약간 뭐랄까 이 가사 보니까 이미 떠나고 없다고 하잖아. 아직 사랑하고 있는데 이제 여자는 떠나가고 이제 자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다 뭐 이런 거 같아요. 왜냐면 여자분이 계속 차에서 창문을 이렇게 보고 있다고. 그거는 여자 가고 있다는 거 아니야? 여자. 왜 이렇게 슬퍼? 아침부터 갑자기 슬프네. 이제 산이 틀어졌어. 어떡해! 저거 알죠? 그 차에서 산을 이렇게 차 밖에 나오면 이제 싸운 거다, 이거는. 뭔지 알지? 이렇게 원래 보통 이러고 있잖아. 이러다가 갑자기 문 내리고. 아, 눈물 나! 아마 홀로 남겨지네. 슬퍼. 네. 이건 또 다른 앨범의 다른 노래인 것 같다. 이분. 이분 노래 맛집이네요. 아니 조금 가을이랑도 좀 어울리는 노래 같아.
있죠. 제발 가을이 왔으면 좋겠다. 이제는 이제 가을 왔으면 좋겠어요. 근데 이제 조금 조금씩 이제 날씨가 조금 시원해지고 있어가지고 아닌가요? 아 오늘 네. 폭염이라고 했지? 네. 아, 네 오늘 폭염주의보. 빨리 가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아 슬프다. 얘는 진짜 멜로디도 슬퍼. 그러니까 이미 아직 나는 널 사랑하지만 너는 이미 떠났어. 그게 제일 슬픈 거잖아요. 사랑하고 있는데 이미 상대방 마음은 식었다. 근데 원래 이별은 원래 둘 다 마음이 정리가 될 수는 없지. 거의 한 명이 좀 더. 아이 슬퍼. 우리 너무 이입했어. 이입했어. 우리 너무 이입했어. 아까 자동차 봤지? 이거. 이거 내가 많이 하던 거거든. 많이 하던 거야. 맨날 이러고 있잖아, 여러분. 아. 괜히 참 답답해. 그래서 창문 내려. 그냥 이렇게 창문에 이렇게. 맞아. 야, 눈물이 한 방 이렇게 꼬르르 흘러지. 그러고 다시 이제 볼 때는? 다들 뭔지 알죠? 다들 뭔지 알잖아. 알지. 정말 가사 자체가 현실인 것 같아요. 근데 무슨 현실이죠? 당신이 현실인가요?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. 이렇게 뭔가 항상 보면 이렇게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랑은 항상 한쪽이 식는다. 이거를 현실적으로 이제 좀 예쁘게 풀이한 건데 슬프네요. 근데 남자 모델분이 너무 되게 매력적이게 생겼어. 좀 여성분. 그 꽃을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했는데 한 게 너무 예뻤어요.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우시지? 부러웠어요. 두 분이 되게 잘 어울렸어. 응. 이 영상 뮤비 느낌도 되게 감성적이고 좀 그런 꽃이 되게 예쁘게 좀 잘 배치가 돼서 예뻤던 것 같아요. 약간 그 꽃도 화려한 그 막 노란 예쁜 막 그런 색깔이 아니고 좀 거의 톤 다운된 컬러여서 더 이별에 더 이별스러운. 그리고 노을 저는 진짜 뮤비에 노을 나오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았어. 노을 좋네요. 슬프네요. 아무것도 모르겠답니다. 이별을 하면 그죠? 정말 모르겠어요. 뭘 어떻게 해야 될지. 상황이 뭘까요? 뭘까요? 아무튼 여러분 저희의 리액션 어떠셨나요? 네, 다들 공감하셨나요? 저희가 생각하는 걸 당신도 생각하셨나요? 아 너무 헬라. 아무튼 네 저희 리액션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K-트렌드 영상에 댓글 많이 네. 많이 달아주시고 저희 인스타그램 DM 네. 거기다가 또 저희가 리뷰했으면 좋겠는 네 뮤비 있으면은 보내주시고요. 그리고 저희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. 안녕. 다음에 봐요. 슬퍼. 슬퍼. 되게 우울하게 얘기하고 싶네. 마음이 막 애를 막 줄줄. 아 오늘 뭔가 하루가 슬플 것 같아. 마음이 막 그냥 자꾸 있어 이게. 나 마음이 너무 슬퍼. 눈물 났어요 진짜. 저 사실 진짜 눈물 날